다 못했어 사실은. 들어가다 끝까지 낮으면 우리가 낮아줘야 되는데. 그러니까 맞아. 그러니까 진짜 아직까지 프로페셔널 하지 않다는 거거든. 아까 했던 건 약간 쪼개달라는 게 펑키처럼 한다는 거 아니야? 네, 펑키. 근데 앞에를 그냥 친 거지? 아까 처음에 했을 때는 드론은? 네, 여기는 섹션이지. 여기는 그냥 크게 하는 건데 세 마디 전체가 네. 3마디야 섹션. 벌스에서 마지막 마디 G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여기 섹션 하나 넣으면 어떨까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? 장비를 정지합니다. 그냥 갈까요? 무난하게? 딱히 뭐 넣기 애매한데? 애매하지. 애매하지? 아니면? 내가 이거 방금 해보면서 느낀 건 A랑 B 구성 차이가 안 느껴진다. 중력대도 비슷하고. 그러니까 그냥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자. B는 8부터 가잖아. 좀. 킥도 1, 2, 3, 4를 다 찍을까요? 어떻게 할까요? 들어. 근데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야, 나는. 내가 느끼는. 그거 해줄 수 있어? B에서 크레인 주법 있잖아요. 그래서 스윙 시대 보면은 스네어 계속 치고 기차처럼 라틱 시랜드 스타일로 한 곡 맞춰보는 게 어떨까요? 나 같은 죄인 두 곡 이어서 하실 거예요? 이어서 해요. 간주 이씨 이어서 할 거예요? 그냥 할까요? 간주 없이요?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. 무조건 이어야 돼. 이어서 했으면 좋겠어. 이어서. 영상 보면은 이 곡이랑 이어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나중에는 느려진다. 지금 이건 4분 3박자인데 나중에 4분 3박자 느려지죠. 요 분위기를 그대로 보자. 그니까 드럼 필인하고 들어가면 돼. 드럼 필인하고 그냥 이어서 가면 돼. 그니까 그냥 2019년 우리 너무 수고했고 2020년에는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너무 부족했지만 프로그램 다 부족했어 사실은. 들어가다 끝까지 낮으면 우리가 낮아줘야 되는데. 그러니까 맞아. 그니까 진짜 아직까지 프로페셔널 하지 않다는 거거든. 네. 자 우리 너무 수고했으니까 자 같이 봅시다. 하나 둘 셋. 수고했습니다. 화이팅. B에서 여기 A 마이너부터 빠밤 빠밤 나가서 스타일로 빰밤 1, 2, 3 8개 치고 G 서스 나오잖아. 여기서 섹션 빰밤밤밤밤밤밤밤밤 근데 여기 그걸 너가 라인을 칠 건데 여기다 같이 맞춰 치라는 거야? 쉬었다 가는 건 좋은데 나 이거 그 나다다다다다다 이거를 같이 치는 거는 나 따다다다다다다단 나가 나가도 몰라 나가도 뒤에서부터는 풀로 그냥 쭉 푸시하면 될 것 같거든. 그리고 아웃트로 코다로 건너뛰어가지고 그냥 로달처럼 끝날 거야. 하비트로 쭉 하면서 C에 푸는 거지 마지막 C? 네 마지막 C에 푸는 거. 그 성령이 오셨네는 재즈 힙합 느낌으로 볼게요. 그니까 나는 아까 차에서 얘기했는데 그 재즈 힙합은 뭐야 대체? 설명해봐. 로버트 글래스 뭐 코리엘리 사운드. 코리엘리가 재즈 힙합이야? 아 맞아요. 네, 그래? 그런 느낌이야? 그냥 EP로 칠 거잖아 너가. EP랑 CP랑 소리 섞어가지고 EP에다가 그냥 클랩만 넣으면 되잖아. 인트로 안 할 거야 어차피 연주곡이니까. 아 연주곡이야? 바로, 카운트 듣고 연주. 바로 벌스로 들어갈 건데 1절 벌스 하고 코러스 할 때 코러스에서 베이스가 멜로디 주선 대선 주 아 일단 합주해 보면서 결정 될 것 같은데. 끝.
오늘 그래도 저의 친한 연주자, 동반자들이 오늘 잘 도와줘서 되게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한 것 같아요. 앞으로 그 교회에서 찬양팀 하면서 건반 캠이나 전체 캠 같은 거 영상 많이 찍을 예정이니까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